정 제11차 당대회에서는 조효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루가려면 반드시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을 견결히 싸워 이기고 조효사회 전면 실현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간 왕청현에서는 봉사 최적화, 강습 강화, 플랫폼 구축, 선전 인도 등 4위 일체 사업 기제를 토대로 귀향 창업 회귀 공정을 힘써 실시해 현구역 경제의 발전을 힘써 주동하고 있습니다. 연면 일회원 음식 요한 회사에서는 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원칙하에 세계적으로 비교적 전진적인 과원 토양 관리 방법인 생초법을 실시해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연변 후덕 축구팀은 17일 원정에서 하남 건업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리그 잔류의 생사가 걸린 관건적인 경기가 어떻게 치러질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제 11차 당대회에서는 조회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빈곤해탈 난관 공략전을 견결히 싸워 이기고 조여사회 전면 실현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향후 5년 전성상하는 빈곤해탈 난관 공략전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간주하고 정밀빈곤 부축과 정밀빈곤해탈을 견제하며 각 방면의 힘을 모아 빈곤해탈 난관 공략전의 각항 임무를 전면 시달해 빈곤해탈 사업으로 하여금 군중의 인정을 받고 역사적 고흠을 이겨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성제 11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전성의 농촌 빈곤 인구를 전면적으로 빈곤에서 해탈시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군령장이라고 하면서 전면 빈곤 해탈에서 사각지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성 상하는 빈곤 부축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빈곤 인구의 식용수 안전, 위험주택 개조 임무를 참답게 완수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완벽히 하며 의무 교육 제도를 잘 지달해야 합니다. 산업빈곤 부축을 잘 틀어지고 특색산업 부축 모식을 다그쳐 추진하며 생태 이민의 주의를 돌리고 빈곤 부축 개발의 새로운 모식과 세기를 적극 탐색해야 합니다. 我们未来重点呢，一个呢就是要增加农民收入，通过各种产业使农民的收入呢尽快有一个大幅的提高，尤其是贫困户的收入，再一个就要改善生产生活环境，彻底改变农村这种落后的状况。 당대회 보고는 전성 각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시달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빈곤해탈 난관 공략 계열정책 효용을 계속해 확대하고 빈곤부축 자금 사용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금융빈곤부축 특히는 소액신용대출 규모를 발전 장대시키고 저탄소 두 가지 선 연결을 다그치며 양로보험 보급면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 특수군체를 대상한 빈곤해탈 사업을 추동하며 빈곤부축 개발에 장기적인 효과 기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급 빈곤 부축의 종신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책임제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감독 검사 문책을 강화하며 제1석유와 촌주재 사업팀의 역할을 잘 발휘해 군중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각항 정책이 제대로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는 어제 당조 리론 학습 중심조 확대 학습회를 소집하고 성제 11차 당대회 및 조당회 상무위원 확대회 정신을 전달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 정신의 관철 시달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구 포치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속이며 주임 대리인 기계기, 부주임들인 정조려와 왕연명이 회의에 참가하고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김경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잘 터득해야 합니다. 인대사업의 실제와 결부해 숙군평 총석의 길림 진흥 발전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전략사상을 깊이 터득하고 전환 성격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정확히 장악하며 조효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이 역사 사명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림 건설이라는 이 분투 목표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며 여섯 가지 뚜렷한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분투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의 정신 학습 관철 과정을 시달을 억시게 틀어지고 난제를 해결하며 사업을 추동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시달을 추동해야 합니다. 사상과 행동을 조항과 성주 당규의 중대 임무에 대한 배치와 사업 시달 요구에 통일시키고 인대 사업 실천에 통일시키며 봉사 의식과 책임 담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지방 경제에 대한 립법의 인솔, 조동, 담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정부, 법원, 검찰원의 위법 행정, 공정사법을 촉진하고 중대사항을 법에 의해 토론 결정하는 것을 통해 결책의 과학화, 민주화, 법제화를 추진하며 대표 봉사를 통해 대표의 직무 리행을 지지 보장하고 재반 임무 목표의 시달과 시효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종점사업을 두드러지게 하고 두 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되기 학습 교양의 일상화, 제도화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인대기관 대우와 사업 실질을 충분히 고려하고 구체화, 정밀화, 차별화 요구를 재현하며 더욱 정밀한 조치로 과학적인 분류 지도를 해야 합니다. 당원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네 가지 합격의 표준을 맞추며 학습과 실천을 결부해 재반 임무의 시달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여 전주 종점사업의 전개를 일층 지지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당면 우리조 전반 형세와 사업 취소에 결부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생태 건설, 대외 개방, 안전 생산, 연동도 신구 건설, 중대 대상 건설 등 사업을 둘러싸고 지지와 초동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며 인대, 봉사, 보장 역할을 절실히 발휘해 각항 사업의 심입 전개를 효과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네 가지 의식을 일층 강화하고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를 논하고 대국을 돌보며 단계를 총시하면서 주 10억이 인대 1차 회의에서 확정한 목표 임무에 따라 재반사업의 질서적인 전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년간 왕청현에서는 봉사 최적화, 강습 강화, 플랫폼 구축, 선전 인도 등 사위일체 사업기제를 토대로 귀향창업 회기 공정을 힘써 실시해 외지 창업 성공 인사와 로무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여러 가지 형식의 경제 실체를 설립하도록 고무 격려하면서 현 구역 경제의 발전을 힘써 추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왕성현에서는 창업 인원들을 대상한 기능 양성 사업을 강화하고 이들의 창업 능력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문화 지식 수준이 낮고 자금 능력이 제한된 창업 인원들한테는 재배, 양식, 계산기 사용 등 실용성이 강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일정한 자금과 창업 경험을 구비한 인원들에게는 창업 능력, 시장 평가, 기업 관리 등 내용을 둘러싼 기능 강습을 펼쳐 기업 규모를 확장하고 창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밖에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 기초를 튼실히 다졌습니다. 왕청현에서는 각 향진과 사회구역에 방치된 공장 건물과 공지를 적극 활용해 귀향창업 중소형 기업 부화기지를 건립하고 귀향 일꾼들이 창업 가운데서 부딪힌 토지 증용이 어렵고 융자하기 어려우며 일꾼 모집이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창업 원가를 줄여주고 창업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한편 농촌특색산업인재양성기지, 농업산업단지 의탁해 농촌특색산업부화기지를 설립하고 토법원, 창업의 집 플랫폼을 건설해 귀향 창업 인원들에게 무료로 사무장소, 운영 플랫폼, 제품 공급 판매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연간 왕청현에서는 창업 보조, 세금 감면, 행정심사 비준 간소화 등 30여 가지 우대 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은행과 기업 접목회를 두 차례 소집해 귀향 창업 기업 37호를 도와 융자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귀향 창업 일꾼 563명을 도와 영업 허가증 수석을 밟아주었으며 소액 담보대출 도합 2,400만 원 발급해 350여 명이 창업에 성공하도록 부축하고 이로써 1토 3,400여 개 창출했습니다. 근 2년 내 왕청현의 귀향창업 회귀 인원은 도합 1,230명, 이들이 창건한 여러 가지 경제 실체는 672개로 투자 도합 1억 3천만 원 완수했습니다. 길림 덕원 전기 요한 회사는 다년간 장인 정신을 고양하면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고 품질 봉사가 확실한 덕원 브랜드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원 전기 요한 회사의 현대화한 생산 작업장에서 일꾼들이 배선 조립에 한창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길림 덕원 전기 요한 회사는 짧디 짧은 8년 동안 전성 동업종 가운데 선두주자로 성장하면서 마케팅 네트워크를 전국에 복사하고 부분적 제품을 멀리 러시아에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모두는 장인 정신으로 정밀하고 섬세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제품의 설계, 생산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리의 품질 검사를 전담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就是通过我们做这个实验，然后检验，能把这些即使的处理到。如果说你要到用户手里之后，那可能就发生了费用就很大了，也还给我们公司的名誉也就造成影响。要把这些就是在出厂之前要把这些事情都杜绝掉。
길림토건 전기요한 회사는 전기 스위치 장치 연구 개발과 가공 제조 및 가설 작업 그리고 정보화 건설 강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시중 품질로 생존을 도모하고 실용으로 토대를 다지며 과학기술로 발전을 도모하는 리념을 견지하면서 목전 이미 1년에 규범화한 품질 관리 체계와 완벽한 추적 봉사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회사에서 자조적으로 연구개발한 GCS 계열 저압축 개폐기는 2016년 성급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평이되고 동북전기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전력계량기 자재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선으로 소비자 신뢰 단위, 길림성 품질 신용기업 등 영예 칭호를 받아놨습니다. 主打产品是全州乃至全省20多个城市吧，都在用我们的产品，所有生产的产品。 经得起我们考验，经得起那个检验，这样才能让企业生存、发展、壮大。 연변 일회원 음식유한 회사에서는 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원칙 하에 세계적으로 비교적 선진적인 과원 토양 관리 방법인 생초법을 실시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김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과원 생초법을 실시하고 있는 연변 일회원 음식유한 회사의 친환경 과일 재배 시험 기지입니다. 여느 과원과 달리 과일 나무 사이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과원 생초법은 선진적이고 실용적이며 고효율적인 토양 관리 방법으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 이미 다년간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 기능을 보면 과원의 소기후를 개선하고 과원 토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과수 병충해를 종합적으로 다스리고 과수의 생장 발육을 촉진하며 과일 품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그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향기롭고 당도가 높은 또 풍미가 깊은 이 사과라든지 사과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법으로 비록 생산량은 좀 낮더라도 최고 품질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과원 생초법은 토양 속의 유기질 함량을 제고하고 수토 류시를 줄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토지 생산력을 증진하는 데 유조합니다. 하지만 과원의 잡초를 제멋대로 자라오고 자람새를 통제하지 않으면 과수의 질소 결핍, 물 결핍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바 풀의 자람새를 50cm에서 60cm로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이 많이 자람을 해서 이 과원 생태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갑자기 병해가 돌았다, 갑자기 충해가 돌았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말하면 생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씨 이게 풀이가 많이 자람을 해서 천적도 많고 생태가 좋아짐을 해서 이 생태가 온전됩니다. 그러면 병충해가 갑자기 불어나는 것도 억제됩니다. 전문가는 과원 생초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수 주위에는 풀을 들수록 적게 좀 먼 곳에는 들수록 많이 자라오며 제초 작업을 제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했습니다. 풀이 생장세가 언제나 과수의 생장세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풀이 생장세가 과수의 생장세보다 더 세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에 지장을 줍니다. 전문가는 과원 생초법은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땅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는 일회원이 경영 리듬은 이 삼통관 사용에서도 체현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변 일회원 음식유한 회사에서는 선진국가의 과수재배 삼통관 기술을 인입해 과일나무에 공기와 영양 및 수분을 적시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연변 뉴스 김은범입니다. 6.14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으며 우리 주 각 현시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조직해 많은 시민들이 무상 헌혈에 적극 뛰어들 것을 호소했습니다. 리향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계 헌혈자의 날 주제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고 구호는 헌혈, 지금 헌혈하고 경상적으로 헌혈하자입니다. 더문시에서는 14일 무상 헌혈 및 선전 자문 활동을 조직해 시민들에게 무상 헌혈 지식을 널리 선전했습니다. 이날 더문시 여러 가도와 변방부대에서 온 지원자 25명이 활동에 참가해 혈액도 합 5,600ml를 기증했습니다. 령정시에서는 무상 헌혈 및 저혈모세포 기부 활동을 벌였습니다. 기관 청년 간부, 관할구역 주민과 향진, 사회구역에서 온 적십자 지원자도 합 29명이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그중 16명이 혈액도 합 3,800ml 기증하고 13명이 줄기모세포 기부혈액 샘플 수집에 참여했습니다.
我这已经是第四次参加无偿献血，希望通过我的一个小小的举动，能带动更多的公民来参加这个活动，能挽救更多的人的生命。 먹전 우리 주는 혈액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바 해마다 환자 가족, 기관 사업단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로 간신히 혈액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상 헌혈에 대한 요해가 결핍하고 헌혈로 인해 다른 질병에 감염되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이 혈액 공급 부족을 야기시킨 주요 원인입니다. 现 200毫升到 400毫升 之间呢，对身体是没什么影响的。这样的话也是因为现在的话。 人群的话比较吃的油腻的东西比较多一些，可能这样的话血液可能比较粘稠，这样的话现代血呢对它的血液稀释啊，也是有好处，可以减少动脉啊动脉硬化的发生几率啊。 올해 상반기 연변 중심 혈액소를 찾아 무상 헌혈에 참가한 지원자는 3,946명, 헌혈량은 192만 밀리리터로 지난해 동기와 비슷했습니다. 헌혈은 남을 돕고 자신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무상 헌혈에 가담하면 관련 증서를 획득하는 동시에 헌혈자 혹은 가족에서 수혈이 필요할 때 3배 이상의 혈액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상 헌혈량이 1000ml 이상 되면 본인은 평생 무료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고 헌혈자의 부모, 자녀와 형제, 자매는 헌혈량의 동등한 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과 부대 전사는 졸업 전과 전역 전까지 제한 없이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실천인 헌혈.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연변 뉴스 리향화입니다. 연변 부덕축구팀은 17일 원정에서 하남 건흠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리그 잔류의 생사가 걸린 관건적인 경기가 어떻게 치러질지 주목됩니다. 황준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치른 12경기에서 1승 5무 6패의 전적으로 승점 8점을 기록하면서 순위 14위에 처해 있는 하남건흠팀. 연변팀과 마찬가지로 강등권에 깊숙이 빠져있는 팀입니다. 하남건흠팀은 올 시즌 대량의 주력 선수가 류실되면서 경기력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절하됐습니다. 연변팀은 비록 원정 경기에 취약하지만 하남건흠팀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남건흠팀도 잔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팀이지만 객관적인 실력이 연변팀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남건흠팀은 지난 한 주 동안의 휴정기에 가수전 감독이 자진 사퇴하고 볼가리아의 야슨을 신임 감독으로 초빙하는 등 재정비를 마쳤고 또 이번 홈장에서 무조건 승리를 따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변팀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하남건흠팀은 지난 시즌 동안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많았고 특히 장신 선수들을 이용한 고공포격과 코너킥, 프리킥 공격이 상당히 위협적이기에 연변팀은 반드시 이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외 하남건흠은 지금까지 내준 15골 가운데서 8골을 경기 70분 후에 내주었는데 이는 후반전 체력저하로 인한 집중력이 아주 부족함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연변팀은 빠른 공수전환과 간결한 역습으로 상대의 이런 약점을 잘 노린다면 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연변팀은 이번 잔류 상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 1점이라도 벌고 돌아와야 슈퍼리그 잔류가 유리합니다. 연변팀은 지난번 광주 황대팀과의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축된 플레이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특점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충분히 승점을 따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과 조선말 종합 채널에는 17일 저녁 7시 35분부터 이번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황준도입니다. 본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얘기 부주임들인 정조려와 왕연명이 회의에 참가하고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김경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당구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잘 터득해야 합니다. 인대사업의 실제와 결부해 숙군평 총석의 길림 진흥 발전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전략사상을 깊이 터득하고 전환 성격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정확히 장악하며 초유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이 역사 사명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림 건설이라는 이 분투 목표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며
여섯 가지 뚜렷한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분투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의 정신, 학습, 관철 과정을 시달을 억식에 틀어지고 난제를 해결하며 사업을 추동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시달을 추동해야 합니다. 사상과 행동을 조항과 성, 주, 당규의 중대 임무에 대한 배치와 사업 시달 요구에 통일시키고 인대 사업 실천에 통일시키며 봉사의식과 책임 담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지방경제에 대한 립법의 인솔, 조동, 담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정부, 법원, 검찰원의 의법, 행정, 공정사법을 촉진하고 중대사항을 법에 의해 토론 결정하는 것을 통해 결책의 과학화, 민주화, 법제화를 추진하며 대표 봉사를 통해 대표의 직무 리행을 지지 보장하고 재반 임무 목표의 시달과 시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종점 사업을 두드러지게 하고 두 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되기 학습 교양의 일상화, 제도화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인대기관 대우와 사업 실질을 충분히 고려하고 구체화, 정밀화, 차별화 요구를 재현하며 더욱 정밀한 조치로 과학적인 분류 지도를 해야 합니다. 당원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네 가지 합격의 표준을 맞추며 학습과 실천을 결부해 재반 임무의 시달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여 전주 중점 사업의 전개를 일층 지지하고 초동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의탁해 농촌 특색 산업 보화 기제를 설립하고 토법원 창업의 집 플랫폼을 건설해 귀향 창업 일원들에게 무료로 사무 장소, 운영 플랫폼, 제품 공급 판매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연간 왕청현에서는 창업 보조, 세금 감면, 행정심사 비준 간소화 등 30여 가지 우대 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은행과 기업 접목회를 두 차례 소집해 귀향 창업 기업 37호를 도와 용자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귀향 창업 일꾼 563명을 도와 영업 허가증 수석을 밟아주었으며 소액 담보대출 도합 2,400만 원 발급해 350여 명이 창업에 성공하도록 부축하고 이로써 1토 3,400여 개 창출했습니다. 근 2년 내 왕청현의 귀향창업 회귀 일원은 도합 1,230명, 이들이 창건한 여러 가지 경제 실체는 672개로 투자 도합 1억 3천만 원 완수했습니다. 길림더건 전기요한회사는 단연간 장인 정신을 고양하면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고 품질 봉사가 확실한 더건 브랜드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건 전기요한회사의 현대화한 생산 작업장에서 일꾼들이 배선 조립에 한창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길림더건 전기요한회사는 짧디 짧은 8년 동안 전성 동업종 가운데 선두주자로 성장하면서 마케팅 네트워크를 전국에 복사하고 부분적 제품을 멀리 러시아에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모두는 장인 정신으로 정밀하고 섬세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제품의 설계, 생산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리의 품질 검사를 전담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就是通过我们做这个实验，然后检验，能把这些即使的处理到，要如果说你要到用户手里之后，那可能就发生的费用就很大了，也还给我们公司的名誉也就造成影响，要把这些就是在出厂之前要把这些事情都杜绝掉。 제11차 당대회에서는 조유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을 견결히 싸워 이기고 조유사회 전면 실현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간 왕청현에서는 봉사 최적화, 강습 강화, 플랫폼 구축, 선전 인도 등 4위 일체 사업 기제를 토대로 귀향 창업 회귀 공정을 힘써 실시해 현구역 경제의 발전을 힘써 주동하고 있습니다. 연면 일회원 음식요한회사에서는 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원칙하에 세계적으로 비교적 전진적인 과원 토양 관리 방법인 생초법을 실시해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연면 부덕축구팀은 17일 원정에서 하남 건업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리그 잔류의 생사가 걸린 관건적인 경기가 어떻게 치러질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제 11차 당대회에서는 초유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빈곤해탈 난관 공략전을 견결히 싸워 이기고 초유사회 전면 실현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향후 5년 전성 상하는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간주하고 정밀 빈곤 부축과 정밀 빈곤 해탈을 견지하며 각 방면의 힘을 모아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의 각항 임무를 전면 시달해 빈곤 해탈 사업으로 하여금 군중의 인정을 받고 역사적 고흠을 이겨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면 우리조 전반 형세와 사업 취소에 결부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생태 건설, 대외 개방, 안전 생산, 연령도 신구 건설, 중대 대상 건설 등 사업을 둘러싸고 지지와 초동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며 인대, 봉사, 보장 역할을 절실히 발휘해 각항 사업의 심입 전개를 효과적으로 주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네 가지 의식을 1층 강화하고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를 논하고 대국을 돌보며 단계를 총시하면서 주 10억이 인대 1차 회의에서 확정한 목표 임무에 따라 재반사업의 질서적인 전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간 왕청현에서는 봉사 최적화, 강습 강화, 플랫폼 구축, 선전 인도 등 사위일체 사업기제를 토대로 귀향 창업 회기 공정을 힘써 실시해 외지 창업 성공 인사와 로무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여러 가지 형식의 경제 실체를 설립하도록 고무 격려하면서 현 구역 경제의 발전을 힘써 추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왕성현에서는 창업 인원들을 대상한 기능 양성 사업을 강화하고 이들의 창업 능력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문화 지식 수준이 낮고 자금 능력이 제한된 창업 인원들한테는 재배, 양식, 계산기 사용 등 실용성이 강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일정한 자금과 창업 경험을 구비한 인원들에게는 창업 능력, 시장 평가, 기업 관리 등 내용을 둘러싼 기능 강습을 펼쳐 기업 규모를 확장하고 창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밖에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 기초를 튼실히 다졌습니다. 왕청현에서는 각 향진과 사회구역에 방치된 공장 건물과 공지를 적극 활용해 귀향 창업 중소형 기업 부화 기지를 건립하고 귀향 일꾼들이 창업 가운데서 부딪힌 토지 증경이 어렵고 융자하기 어려우며 일꾼 모집이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창업 원가를 줄여주고 창업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한편 농촌 특색 산업 인재 양성 기지, 농업 산업 성제 11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전성의 농촌 빈곤 인구를 전면적으로 빈곤에서 해탈시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군령장이라고 하면서 전면 빈곤 해탈에서 사각지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성 상하는 빈곤 부축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빈곤 인구의 식용수 안전, 위험주택 개조 임무를 참답게 완수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완벽히 하며 의무교육 제도를 잘 지달해야 합니다. 산업빈곤 부축을 잘 틀어지고 특색산업 부축 모식을 다그쳐 추진하며 생태 이민의 주의를 돌리고 빈곤 부축 개발의 새로운 모식과 세기를 적극 탐색해야 합니다. 我们未来重点呢，一个呢就是要增加农民收入，通过各种产业使农民的收入呢尽快有一个大幅的提高，尤其是贫困户的收入，再一个就要改善生产生活环境，彻底改变农村这种落后的状况。 당대회 보고는 전성 각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시달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계열 정책 효용을 계속해 확대하고 빈곤 부축 자금 사용 감독 권리를 강화하며 금융 빈곤 부축 특히는 소액 신용 대출 규모를 발전 장대시키고 저탄소 두 가지 선 연결을 다그치며 양로보험 보급면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 특수 군체를 대상한 빈곤 해탈 사업을 추동하며 빈곤 부축 개발에 장기적인 효과 기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급 빈곤 부축의 종신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책임제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감독검사 문책을 강화하며 제1서기와 촌주재 사업팀의 역할을 잘 발휘해 군중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각항 정책이 제대로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는 어제 당조 리론 학습 중심조 확대 학습회를 소집하고 성제 11차 당대회 및 조당회 상무위원 확대회 정신을 전달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 정신의 관철 시달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구 포치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속이며 주임 대리인 기계